이런 상황들에서 우리가 어떤 결단을 내냐? 기계를 쓸 필요가 있다. 그러면 과감하게 시간을 더 들이더라도 가벼운 기계로 내려오자. 그래야 돈 번다는 겁니다. 이거는 뭐 수십만 평은 어렵겠지만 내가 적어도 2, 3헥타 정도 한다 그러면 관리기 한 대로 조카 농사를 지어라. 예? 하루에 8시간 일하면 되잖아, 일하면. 자, 그리고 여러분 또 이렇게 작은 것도 나와요. 근데 이게 안 팔린대. 왜안 팔리냐고 물어보니까 농민들이 후가시를 좋아한다는 거야, 후가시를. 예? 근데 후가시 잡는 사람이 까놓고 얘기하면 돈이 빚이 제일 많잖아요, 지금. 그러니까 귀농한 사람들 참 문제가 많은 게 정부 돈 주면 반은 기계가로 써. 그죠? 근데 무거운 길 살수록 나는 망하는 거야, 망하는 거야. 예? 자, 여러분, 내가 불가피하게 기계를 쓸 수밖에 없을 때는 지혜롭게 쓴다. 어떻게? 작물이 재배되고 있는 뿌리의 공간은 회피해서 정확하게 지나간다. 하우스 농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게 막 들이면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.